자, 한 번 더 들어보시죠. 네. 이 발걸음 소리. 자, 이게 쿵쿵쿵 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예, 뭔가 일단 발걸음 소리는 확실해요. 네, 그렇죠? 발걸음 괴물의 발걸음 소리인데 어느 장면에서 이 발걸음 소리가 과연 나오는 것인지. 속도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산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로운 네. 산책 같다. 뭔가 일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어, 또 들려주시나요? 예.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부분이랑 한 번만 더 들려드립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 힌트였습니다. 아, 그 변희봉 배우님을 이렇게 탁 한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일까요? 변희봉 배우님을 이제 한강변에 패대기 치는 패대기 치고 그 다음에 예. 쿵쿵 가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어. 아, 안타깝습니다. 그것보다 한 15초 전이에요. 15초 전이라고요? 변희봉 배우를 덮치러 뛰어오는 장면 발걸음이 이게 약간 연출이죠. 아. 변희봉 배우가 앞에 있고 심도 깊게 고속 촬영. 그렇죠. 아, 감독님이 이거 기법을 이해를 못 하셨네. 아.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 정도면 방송 중에 욕하자라고 하셨네요. 야, 그래도 거의 지금 이 템포를 잡으셨는데 속도감이 그죠? 제가 그래서 발걸음이 빠르게 느껴지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 또 진정한 주인공은 네. 결국에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여지를 남겨두어야지 뭐 시리즈물도 나오고 그렇죠. 속편도 나오고 또 그러기 예. 때문에 서울예대 극작과 출신은 이미 괴물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예. 솔로 괴물입니다. 배낙괴. 솔로 괴물. 배낙괴네요, 배낙괴. 예. 그렇죠.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거의 안 오독을 안 하네. 아니요, 많이 해요. 혀가 짧나 봐요. 발음이 막 세.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짜란다. 그러면 그 승무원 그 기내방송 톤으로 한번 해줘. 갑자기? 어. 그 톤 어느 정도인가? 그 톤 어떻게 하더라? 손님 여러분, 잠시 후 비행기가 출발하겠습니다. 더 낮죠? 오~ 갖고 계신 짐은 앞에서 대한항공, 대한항공. 아무도 말 안 듣잖아, 그때. 갖고 계신 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무도 안 돼요. 어, 근데 발 밑에 놓으면 돼요. 네. 어, 더 낮게 되네요. 이거 전화기에다 하는 거지? 응. 영어로도 해야 되잖아. 영어로 넣으면. 영어로요? 영어 기내 방송. Ladies and gentlemen, we have landed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오. 올. 아, 아니, 올이랑 좋네 기분이 이걸로 올 들으니까 칭찬 받았잖아. 짬이 느껴지네. 좋다고 한 겁니다. 좋다고 여러분. 네, 하도 상스러운 말 많이 하니까 욕한 게 처음 들리죠. 이미지가 지금 네. 좋네. 주말 것만 그 버전으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승무원 버전? 네. 어, Ladies and Gentlemen. 그걸로. 어, 신사숙녀. 아, 승무원 톤으로 되나 이게?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되면 말고. 주말 것만요? 짧아가지고. 승무원 버전으로. 배성재의 텐에서 아니, 앞부분에 그 신사 배텐 승객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오 마이 갓. 아, 그게 있어야 사실 느껴지니까 오 마이 갓. 레디스 앤 젠틀맨 할래? 아니면 배텐 승객으로 할래? 시킨다고 해버린 게 잘못이다. 레이디슨으로 할래? 아니면 그 승객 여러분으로 할래? 둘 중에 아, 하나로. 승객 여러분이 낫겠네요. 아이. 아. 승객. 배텐 승객 여러분.
배텐승행 좋아요. 배텐승행 여러분,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잇몸 건강 위해 유니덴탈에서 입속 건강 올케어 치약. 잘 시킨 치킨 마루에서 신메뉴 식스팩 교환권.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어, 다르다. 어, 뭔가 그 하와이안 선 시키고 싶다. 나 그 딱 이거 띵 꺼지면 바로 승모 호출 그거부터 사는데. 뭐요? 하와이안 선. 금방 진짜요? 금방 동나더라고. 58분에 이동하겠습니다. 금방 동나 하와이안 선이랑 포스트. 초콜릿. 1655님 김지영 씨 팬이에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전화 통화로 팁 좀 주세요. 자, 두 분 중에 누구한테 할까요?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얼굴을 묘사해 주세요. 이봉주 씨 닮았다고 묘사했고요. 그다음에 여자친구 없는데 전화 통화로 팁을 달라. 요즘 연애 상담하고 계시니까. 네. 예, 이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연애 상담 땡튜브 하는 거를 배텐에서 한번 좋습니다. 대신해 보겠습니다. 자. 여친 없는 것까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데도 켜보면 나 진짜 너무 배신감 느껴. 김지한대 뚠티 하나 둘 셋 유희관입니다 뚠티. 아이씨. 아 진짜. 아 유희관 계속 나타나네. 저 모르게 진짜 육성으로 아이씨를 외쳤어요. 방금 김지영 씨 욕이 거의 여기까지 나왔어요. 주먹으로 예. 내리쳤어. 그러니까. 아, 정말. 기습 공격을 했네. 희관 씨. 유익판. 정말 갑작스런 기습 침공을 했어요. 와, 정말. 여자친구 없는 것도 이제 팩트일 거고. 전화나 통화 전화 통화로 팁을 달라고 했는데 팁 하나 주세요. 유희관 씨가 연애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좀 팁을 주고 싶습니까? 일단은 배텐을 그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배텐 출연은 하되 그만 좀 들어라. 너무 듣고 계셔. 야 이거는 꼭 유희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배텐러들한테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범용적으로. 아 진짜. 배텐 좀 그만 들어라. 못 살아 못 살아. 유희관 재구력 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2승 4패 지금 뭐 두 개 중에 세 개 중에 두 개는 지고 있어요. 처참합니다. 네. 네. 다시 그러면 이혜사오님 다들 지영 씨 이쁘다 이쁘다는데 궁금해요. 본인의 얼굴을 상세히 묘사해 주세요. 묘사해 달라는 건 뭐죠? 그러게요. 저기 보는 라디오로 연결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예. 스스로를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세요? 소개해 달라 그러면. 누구 닮았다? 네네.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난 누구 닮았다. 근데 저는 약간 많이 들어본 건 이제 트와이스 정현 씨.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아니면 윤승아 씨. 아 왜요? 알겠습니다. 양락이 형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아유 저 약간 이봉주 씨 닮았다는 얘기도 꽤 들어요. 마라토너 이봉주 네, 선수. 네, 제가 약간 눈 약간 힘 없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청 닮았다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이봉주 돌려가네라고. 예. 예. 자. 그 남자들 그거죠. 신기해.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알통이 불룩 나오잖아. 그 구조가 너무 신기하잖아. 오빠도 나와요? 오빠는 다른 거. 오빠는 다른 거 볼록 이렇게 하고. 오빠는 그냥 지방이? 오빠 그 아 그래서 이렇게 쬐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남자들이 이러니까 좀 생기네 어때 오빠 봐봐요 언니 봐봐요 죄송한데 겨드랑이 들... 보이니까 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몸이 들죠 겨드랑이 왜 보여주니 아 죄송해요 여러분 식사하고 계셨던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여자 배구 탈락, 남자 하키 탈락, 여자 농구 탈락, 남자 축구 탈락. 그럼 오빠 가가지고 그러면 배드민턴 수영? 수영과 배드민턴. 그리고 진짜? 예. 다 알아. 예. 그 정도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몇 번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기타 또 하게 돼서 축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다른 것도 중계할 줄 아세요? 그럼요. 그 자기가 지식이 있는 분야의 종목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스포츠 중계자. 스포츠. 축구 중계자. 룰을 알면 중계는 할 수 있죠. 이름도 다 외우고 계시고 선수분들. 그럼요. 그 종목은 금방 외우죠. 진짜. 예.
어, 다른 종목도 중계할 줄 아시는구나. 아, 그럼요. 이게 캐스터들도 만약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중계했다면 어떻게 됐을, 계속 이것도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하는 게 펜싱 같은 경우도 제가 쭉 중계하다가 펜싱이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기 시작한 런던 올림픽 때 하필이면 또 축구도 대박이 나서 펜싱을 딱 한 경기밖에 중계 못했어요. 그다음부터는 펜싱 캐스터가 바뀌었죠. 아, 근데 룰을 알아도 뭘 알아요, 오빠가? 룰을 아는데 뭘 아냐고. 보면은 오빠가 뭘 아냐고요. 그러니까 어딜 찔러. 저는 저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아니, 건지. 저는 해설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해설자가 있고. 그냥 누가 등장했다. 해설자가 있고 저는 룰을 알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룰만 알려드리는 거죠. 룰에 의한 감정 포인트를 알려드린다고. 지금 누가 찔렸다. 뭐 가슴이 찔렸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약간 맛을 살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경기의 맛. 강초를 넣는 거지, 저는 스포츠 중계를 치면 드러머죠, 드러머. 박자감, 박자감. 박자를 쪼개주는 역할이구나. 기타리스트와 보컬은 해설자입니다. 예, 저는 박자만. 예. 좋다, 좋다. 완벽한 하모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디는 이번에 가면 충격적인 의혹적이었네요, 그죠? 룰을 아는데 뭘 알아요? 룰은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거니까. 또 뭐 해보셨어요? 뭘 해봐요? 대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안 해봤는데 내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망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아이 궁금하다. 지망생 시절로 돌아가지고 그 선배들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형제 뭐 하고 싶어? 형제는 만약에 하면 뭐 해보고 저는 싶어? 꼭 미식축구 슈퍼볼 중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식가 되고 싶다는 줄 알았어. 나 미식가 대식가이기 때문에 이미 미식가이기도 하고. 예. 미식축구. 야 이거 재입사하는 것 같네요. 그것도 룰은 알고. 약간 그 악몽 재입대 악몽처럼 재입사 같네요. 뭐 하고 싶어? 상세 미식축구 예. 하고 싶구나. 열심히 해. 이런 느낌. 그래요. 푸드파이터 중계하라고 하신 분 있고 댓글 읽어주세요. 예? 뭘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씨름 중계하라고 하신 분 있네. 씨름 중계 해본 적이 있었던 씨름 예능 중계를 또 해봤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오빠가 이런 거구나. 저는 거의 축구 전문 해설위원 같은. 아니죠. 저는 축구, 저는 축구에 대해서 알진 못하죠. 룰을 아는 거죠. 그냥 너무 아는 척 축구는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축구에 저런 걸 다 아나 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빠의 몸에 일단 운동은 없잖아요. 직접 뭐 자기가 축구 공을 살면서 차보기를 했어, 뭘 했어. 그렇구나. 펜싱도 하시고. 야, 입만 살았다. 씨름도 그래요. 해보시고. 입으로 다 해보셨네요. 데이터 쪼가리만 찾지 저 형이 뭘 하냐. 신기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이번 올림픽은 제 걸로 보실 거죠? 아, 당연하죠. 네. 그거 어디서 왔나요, 이번에? SBS지 어디서 역시 스포츠는 SBS. 네, 힌트. 힌트. 가사에 버거가 나옵니다. 네? 버거? 예. 햄버거? 그렇죠. 버거. 근데 그 버거 아니죠? 버거 할 때 버거죠? 버거가 나옵니다. 버거? 네. 버거? 버거. 그 뒤에 그래 버거가 나옵니다. 버거가? 네네. 아 버거 먹고 싶네요. 버거에다가 밀크쉐이크 딱 해가지고 그 감튀를 찍어 먹고 예. 4번 가자. 채영 한 번만 가자. 채영 그래 버거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불러주세요. 가사 좀 알면 한번 쭉 불러봐봐요. 그 벌스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벌스라고 노래 퀴즈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청각자료 없이는. 그러니까 그 앞부분만 가사 때문에? 아니 음이 아니라 앞에 가사가 딱 생각이 안 나. 그거 알면 알 것 같아. 나 채님. 아 그거는 그게 중간이잖아. 벌스예요? 중간. 거기 말고 벌스. 처음 시작. 말 안 그거는 중간이지. 아니. 아 행복했어. 지금 그거 같네요. 수능 문제 나와. 문제 딱 그 수능 고사장에 앉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제끼고
그 도형 그려서 마칠 수 있는 도형 몇 개 그릴 수 있냐 그거 하나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 네, 노동절이다 보니까 노동력으로 마치겠다. 집중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그 네모 도형 천 개 그려가지고 물 좀 주세요. 물이나 물이 좀. 어제 술 마셨어? 안 나오는데 1절에? 그래? 안 나와? 2절로 유지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 야 유지 2절로 가봐. 2절로 야, 2절도 처음 시작만 좀 알려주세요. 2절 시작만 알려주면 안 돼요? 고만 그려. 5번 안 풀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소주 한잔 할까? 아, 자 근데 5초 안에 아 근데 소주 한잔 제가 한번 그 멤버들이랑 불렀었는데 1절을 나랑 불렀잖아. 아 맞다 버거워가 있었나? 자 5초 드립니다. 5 체념 가볼까? 네. 4 체념 네. 빅마마의 체념 네. 한국 노래방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불린 베스트 1위. 아 근데 뭔가 진짜 소주 한잔 아 500원 누구 마음대로 500원이요? 이렇게까지 시간 다 잡아먹어. 자 100원 소주 한잔 소주 한잔 소주 한 잔? 네. 가시인가 보다. 30원, 30원. 가시. 30원. 가시. 남은 건 지금 가시와 존니. 가시. 가시. 도형을 천 개 그렸는데 뭐 1, 2, 3, 4, 5번 중에 다 틀렸어요. 와, 이렇게 다 틀리면 아쉽지가 않아. 진짜로? 아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아쉽긴 않겠네요. 그죠? 네. 그죠? 아쉬울 린 없죠. 뭐 이거 다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렇구나. 네. 오히려 이게 너무 좀 더 예전 노래들이라 비교적 좀 요즘 노래인가 보다. 자, 아무튼 가사에 버거워 나오는 부분.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어. 좋으니 그 사람. 모르면 부르지 마시고. 왜 선배 가수들에 대한 모독을 오늘 많이 하네요. 아니, 모독이 아니고 노래를 다 알죠. 다. 아, 존이 그 사람. 아,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부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 딱 익기 좋은 축정.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견디기 버거워. 그러네. 아, 이거 노래 아는데 좀 불러볼 걸 그랬다. 네. 어. 저희 문제가 버겁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넘어갈까 봐요. 네. 두 분의 애창곡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저 요즘 QWER의 디스코드 좋아합니다. 한 수술 해주세요. 그건 부를 수가 없지. 너무 아니야, 진짜 저 오늘 잘 부르죠. 뭐였지? 가사 알려주시면. 애창곡이라며.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당신들 뇌를 우리가 끄집어내줘야 돼? 5번 해야죠, 5번. 5번도 노래 문제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애교까진 아니어도 네네. 남자들이 약간 부모님이나 남자들이 아니면 부모님. 여친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자의 애교에 해당하는 어떤 것 이런 거 귀여운 거 뭐 있을까요? 그럼 제가 보여주면 하실 거예요? 아니 할 만한 거면 하죠. 뭐야? 성대 귀엽디. 한 번만 해주시지 않아요? 성대 귀엽디. 아니 톤은 왜 낮춰서 하면 열받게. 내가 내 걸 따라한 것처럼. 아마 했는데 아마 채팅창에 하지마 죽여버린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예, 하면은 또 이분들이 화낼까봐 죽여버리시네. 예, 하면 죽일 형 제발 하지마. 아 무슨 소리요? 해주셔도 있는데 왜 예, 왜요? 쇼츠로 박제하자. 아 그러면은 그러면 한창 그거 했던 뿌잉뿌잉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걸 누가 해요? 원래 그거 얘는 알죠? 얘 뿌잉뿌잉 뿌잉뿌잉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누가 해요 그거를? 아 하죠.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와 하면 죽여버린다고 한 적이 있었어. 예. 예. 뿌잉뿌잉. 네. 예. 뿌잉뿌잉. 그래요. 뿌잉뿌잉. 잘 배웠습니다. 써먹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면 개팬 나도. 예. 여기 진짜 얄짤없군요. 이분들은 남자분들이기 얄짤없군요 정말. 네.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뭐 약간 무서운 열차 이런 것도 타나요? 아 나 너무 아 절대 안 돼. 나 진짜 너무 겁이 많아서. 아니 뭐 지금 태웠네? 지금 태우 누가 타래 지금? 아 나 저 진짜 나 안 돼. 나 공포감 나 너무 겁이 많아. 나 진짜로 나 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서운 영화도 못 보잖아. 이제 혼자 나와서 사니까 못 보잖아요. 보고 싶은데. 아 무서운 영화도 못 봐요? 네네 이제 못 봐요. 이제 못 봐요. 이제 그것이 뭐예요? 알고 싶다도 못 봐요.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섭게 이렇게 싹 무서운 느낌으로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자는 게 좋은데. 네.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어디선가 뭔가 나타날 거 같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진짜로. 아니 그 알은 사실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죠. 네, 근데, 너무 무서워. 근데 영화 같이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그 메이킹 공포에도 쉽게 까무러치고. 당연하죠. 그러다가 오면 어떡해요 귀신? 귀신이 오면 어떡해요? 뭐 귀신 본 적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귀신 따라 붙는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막 그랬어요. 누가? 그럼 무서운 알죠. 안 되잖아요. 뭐 예은끼리 통해요? 네, 따라 붙어요. 그래요? 네, 무서워요. 저희 배텐이 그 전통적으로 공포 특집을 가끔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스트를 선정해서 그분과 공포 특집을 한번 하는. 아 싫어. 아 진짜 난 진짜 안 돼. 아 저는 진짜 안 돼. 진짜 너무 싫어. 아니 공포 영화는 볼 수 있다면서요? 예전에 봤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안 봐. 혼자 사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공포 영화는 아니고 뭐 공포 사연 같은 거 토크하고 아 저희 없이 혼자 시키겠어요? 근데 뭐 라디오에서 공포 특집 뭐 사연 읽어주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한다? 네네. 알겠어. 공포 특집은 그러면 지은 씨랑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아요? 네네. 짜릿하고 싸늘하고 여름에 하면은 진짜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고 무서운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또 좋아요? 네, 무서운 좋아요.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 좋아해줬어요. 옛날 막 그런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네네네. 얘기해주는 거 네네. 그건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런 건 괜찮다? 네. 짜릿하고 네. 알겠습니다. 권혁수 감성님 벗어나와서 이곳은 위험해라고 땡튜브에 남기셨는데 이분은 진짜 권혁수네요. 아 진짜? 네. 와 권혁수 감성이 나는 그 아이디인 줄 알았어. 예은아 내일 공연 준비해야지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벗어나와서 이곳은 위험해라고 하셨는데. 와 반갑다. 이건 진짜 권혁수예요. 와 여기서 보니까 반가워. 내일 마지막 회 녹화 하거든요. 아 내일인가요? 네. 이런 참견 괜찮나요? 좋아. 나 좋아. 좋아요? 네. 아 배텐 이런데 위험하니까 벗어나. 감동 받았어. 아시죠? 권혁수 씨가 배텐의 원년 멤버예요. 알죠. 네. 우와 그래 듣고 계시네. 감동 받았어. 그렇군요. 자 SNL 정모 한번 또 배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형이도 오늘 듣고 있을 텐데. 아 또? 아, 네 아까 또 듣는다고 했는데. 감사하네요. 와 진짜 SNL 이렇게 가족이라니까요. 아 저희도 이제 뭔가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이제 SNL 잠깐 시즌 오프니까 배텐 또 오실 수도 있겠네요. 다들.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우리 마피아 게임하자. 마피아 게임하자. 우리 잘하잖아. 아영 세상님이 듣고 계신 거 보니까 맞네요. 듣고 계세요. 에오에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 힘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예. SNL은 힘이에요. 힘이에요. 배텐은 힐링이고 예. 여기서 다 풀고 가는 거죠. 네. 아 인싸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다 오는 거 보니까. 인싸라기보다는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정? 진짜 나를 이만큼 좋아해주니까 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는 거 아닐까요? 나 진짜 잘 살았다. 예은아 너 진짜 잘 살았어. 무섭게 혼자 토닥거리면서 자기 몸 토닥거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고 그래 지금 잘 살았어, 방송 중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까 작가님께서 이거 마피아 룰을 설명해 주실 때 얘로 이 제시어를 바나나라고 들어주셨는데 막 원숭이가 바나나를 원래 하셨는데 녹살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그걸 적어놨어. 원숭이와 바나나를 적었어. 제가 성재형이 원숭이의 바나나를 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원숭이를 손댈 때 그걸 적어놨어. 아니 그냥 그래서 약간 스포당했네. 아, 오늘 정답 유출됐네. 그래서 그냥 작가님 얘기해 주실 때도 내가 작가랑 짰다. 계속 바나나랑 원숭이를 말하시길래 저게 설마 약간 그냥 이런 우연히 적으셨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걸 진짜. 설명을 할 때도 약간 예를 들면서 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아까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나나 원숭이. 메인 작가 거의 그 아무것도 못 가리는 사람으로 그죠? 상황도 못 가리고 그냥 아무데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뭐 이럴 것 같다. 약간 이제 저희가 못 맞출까 봐 이제 약간 힌트를 주신 걸 수도 있는데 말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짜 아니야.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완전 무능한 작가네요, 그죠? 세상 제일 무능한 작가. 답을 흘려놓고 예. 그걸 답으로 지시형이 바나나 같은 게 나오면은 예를 들면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들 해요. 근데 갑자기 넉살이 저 성재형 혹시 원숭이 사료 바나나 둘 중에 하나는 완전 무능한 거죠, 그죠? 이거는 정말 더맨더모도 네. 넉살 아니면 메인 작가 둘 중에 하나는 최고로 무능한 겁니다. 작가님이랑 저랑 누가 더 바보인지 싸우는 수준이에요. 그쵸. 내가 더 바보야? 이러면서 무능한 어른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그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와 네. 어른들은 저런 식으로 흘리고 다닐 거야. 아니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방송이 완전 다 짜고 하는 그지 같은 거 아닙니다. 수준도 되게 아니에요. 낮게 짜는구나 이렇게 지상파 올드하네. 네, 우리가 이제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야 근데 와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 바나나였으면 좋겠다 진짜 차라리 그래가지고 완전 네. 그러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약간... 무능한 범인을 찾아내고 싶네요 네. 지상파 왜 여기까지 왔나 야 이거는 없어져야 악셀이야 예. 이렇게 짜고하는 방송 네.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지상파 클래식이 진짜 맞아, 무능 진짜 아니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작가님 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야 아 고은 씨 예리하니까. 어유 근데 진짜. 아 저는 그래서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제가. 내가. 와 나 진짜 정답 미쳤다. 들었는데. 와, 박보은 진짜 아까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 그렇죠. 아, 시니어 라디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혹시나 바나나 나오면 아 이거 자 예를 들면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 적당히 연기 섞어가지고 아 누가 바나나 같은 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거 바나나를 이러면서 바나나가 한번 나오면 갑자기 적당한 타이밍에 연기 대충 섞어가지고 분량 다 뽑은 시점에 한번 누가 토할 겁니다 다 짜놓고 그죠? 근데 진짜 무섭게도 예를 들었는데 메인 DJ 배성재가 동물 원숭이의 바나나를 훔쳐먹지 않았냐로 이거를 좋아한다? 이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지. 지상파 방송 진짜 빨리 개혁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는 예. 뿌리부터 다 바꿔야 돼요. 예. 뭐든지 만드는 척, 진행하는 척, 봐주는 척이잖아요. 아, 그렇지. 합을 맞춰가지고. 아, 이거 진짜 소름 돋네. 이러니까 OTT에 밀리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오늘도 한번 또 크게 웃네요. 와, 지시오 바나나면 진짜 소름 돋겠습니다. 제발. 바나나였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저는 제 처음에 촉을 항상 믿어요. 아, 그래요? 항상 그게. 항상 맞았어요? 네. 저 시험 볼 때 그래서 항상. 100점? 만점이요? 만점까지 아닌데. 그래도 항상 점수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모의고사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는 조금 오케이. 힘들고.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중간고사 봤었거든요. 중간고사는 잘 됐어요. 중간고사 기가를 꽤 잘 봤어요. 기가 71점 나와가지고. 기가요? 네. 기술가정. 오늘 띨띨즈인가요? 라고 하신 분. 후임을 잘 키웠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나온 건가요? 네, 라고 하신 분. 후임을 잘 키웠네. 띨리언 띨하연이라고 하신 분. 갑자기 묶여버리네요. 전 세계 팬, 웨이브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직접 골라준 곡이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 예, 기억난다. 그렇군요. 끝이군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코스모라는 어플을 통해서 디멘션이 열려요. 네네. 그럼 이제 팬분들이 오브젝트라는 저희 사진을 사시거든요. 네네. 그 저희 사진을 사시면 그 꼬모라고 해요. 코인같이. 아. 아니 코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니 그냥 아니 코인은 동전이잖아요. 보통, 예, 그냥 이제 그냥 네. 화폐라고 보면 돼요. 네. 예. 그, 네 오브젝트를 모아서 게임 돈 같은 거예요. 사실. 게임 머니 같은 느낌으로. 게임 돈 같은. 아, 알아요. 저희 알아요. 왜 자꾸 그걸 설명하라고 넘어가. 아, 넘어가요. 예. 그래서 그 모아서 이제 그걸로 투표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8개 후보곡이 있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1위를 해서 뽑힌 곡입니다. 박빙도 아니고 완전 그런 스텝의 나이가. 확실히 딱 정해주셨네요. 이번에 완전체 앨범에 10곡이 수록돼 있다고 하는데 정규다, 진짜. 네, 궁금하면 앨범을 사서 네. 음악 어플을 통해서 음악 방송을 통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트 배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분의 파트는 어떻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포가 될 거면 공개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걱정합니다 항상. 예. 스포 주의에. 이거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오는 길 내내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네. 오늘은 스포 이게 방송 전에 나간다. 전에 나간다. 제발 명심해라 하면서 해서 이제 하연이는 공개할 수 없는 파트고 제 파트만 또 공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예요 유현 씨는?
으악? 이런 느낌? 지난번에 신곡 속에도 이이이이이 이렇게 해놓고는 아 근데 진짜 나오면 진짜 제 파트 에? 이런 느낌? 에? 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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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약간 갸웃거려지는? 에에에에 아 에에 이러니까 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할 거니까 하라고 유현 씨 그 정도면 하세요. 아무 스포도 안 될 것 같아. 유현이는 마음대로 해. 야 다현이는 하지 마. 유현이는 마음대로 해. 와. 제 파트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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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에요. 에에는 아니죠. 아니야. 에에? 아니야, 아니야, 이거 우리 놀리네. 올라가는 거. 아니요, 저 요분들이 이게, 우리 놀려. 에? 네, 이게, 물, 이게 그거네. 이게 물음표는 없어요. 그냥 에에. 물음표야. 아, 내가 잘 알아요. 에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에에? 에에가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이거 우리 놀리는 거야. 이게 바이럴의 신이네. 아니, 형, 이거 열받아서 들어봐야겠어. 진짜 열받아서 들어야겠어요. 궁금하면 드시는, 네. 들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받아서 내가 파트 알아낸다. 나오면, 저 이번에 자랑할 게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예. 제가 인생 최초로 2분 안에 다 끝났어요. 녹음. 오. 어, 그 분량이 적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파트가 나에게 찰떡이었기 때문인가요? 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스튜디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 문짝 닫고 헤드폰 끼고 마이크 뭐 이렇게 좀 조절하고 실제로는 25초 내외로 네. 끝나는 거. 에액? 어, 좋은데 유연아? 나가자. 그렇게 해서 녹음이 됐어요. 근데 아 진짜 저희 뮤비 꼭 보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도 제 파트 꼭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오, 되게 무섭게 굉장히 걸크러시네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 아니 하늘로 했어. 하늘로 여기로 했어요. 내가 넘버원. 그래요. 진짜 친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리더는 유연씨죠?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뭐죠? 리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왜 아니, 왜? 탄핵 당했습니까? 아니 탄핵을 당해 이것도? 아니 근데 아 모르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뭐 오피셜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아 하지만 하고 있어요. 내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어 그럼 뭐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24명이면 어떻게 각 뭐 분대장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그렇지 분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번에 나온 윤서연 양도 S1 네, S1 친구도 있고 예. 안 나온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그 친구들은 좀 나눠서 상위 권력자들이 이제 네. 나이 많은 애들끼리 그러게요. 하연 씨는 그렇지. 뭐 감투 없나요? 어, 저는 잘 따르는 동생 귀여운 동생 정도 아, 충신 충신 네. 마지막 8명은 약간 그걸 뭐라 이등경? 아, 훈련병 정도? 네. 아, 이제 막 자대 넘어왔기 때문에 네. 얘들은 네. 짬밥이. 아,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등병?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죠가 아... 정말 궁금해서 용어를 한 게 아니라 앞에 그렇죠. 그 2등병이라 그러나? 아, 이런 수준이에요. 그 짬밥 없는 애들 이렇게 뭐라 그러지? 2병인가? 그렇지, 그렇지. 야 대단하구만 정말. 그래요. 바이럴의 천재들이에요. 못 말리네요 정말. 네. 무서운 분이에요. 아 근데 저희 네. 다 사이 좋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얘기해요. 자꾸. 예. 예. 두 그림을 또 잘 그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올라운더인데 그림까지. 네. 그림까지? 예. 네. 이거 진짜네. 그래서 저랑 넉살 씨의 초상화를 미리 좀 부탁했거든요. 오케이. 네. 보겠습니다. 오. 이게 넉살이죠? 넉살이죠? 어? 네, 넉살이죠? 저희 할아버지! 아니, 근데 한복을 입혔어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네이버에. 네. 네네. 이거는 배성재 씨죠? 치자마자 그 하늘 색깔 슈트 예. 같은 걸 입고 예. 이렇게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수염은 왜 그랬어요? 아, 거기 수염 자국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아, 저 보여주세요, 좀. 예. 봅시다, 좀. 어. 좀 셀프 보정하지. 아, 근데 좀 귀엽게 그려줬네. 아, 귀엽. 이게 정장이군요. 네, 정장입니다. 저는 두루마기 노인인 줄 알고. 어, 근데 진짜 잘 그렸다. 아, 인정했습니다. 이거 그릴 때도 옆에서 인정했어요. 잘 그렸어. 그럴싸해. 근데 이게 실패작이에요. 실패작을 아까 유현 씨가 들어올린 거군요. 아, 근데 귀엽네. 잘 그리시네. 근데 포인트를. 너무 미남으로, 아니. 어? 그게 아니라, 너무. 무슨 얘기죠? 다르게 생겨서. 아, 너무 제가 미남으로 그렸다? 아, 근데 제가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 이 미남 그린 거고 이 추남 그린 건데. 아무래도 그렇죠. 예. 내가 실수로 너무 미남을 그렸다. 그래서 폐기해버리고. 아, 이거 너무 잘생겼다고. 추남 그리기가 더 어렵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그럴싸해. 네, 살짝 느낌이 그 입술 아. 이렇게 이쁘신 느낌이. 아, 입술이 좀 이쁘다. 네. 자, 그럼 다음 장 넉살인데요. 기대되네요. 예. 에이! 하지마! 아직 한 번 열지도 않았는데 웃었어요. 하연 씨가 그림 천재네. 아니, 봐요, 어디. 아니, 진짜 똑같이 그렸어요. 아니. 아, 대기로 넘었어요? 아니. 아니. 어? 와! 어, 피디님! 아니! 뭐야! 이거 사진이야! 아이, 좀 빨리, 오픈! 잠깐! 오픈! 야,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아니, 하연 짱이네. 이거 뭐야! 와, 이거. 아, 이거는. 지금 당장 여권 재발급 받아요, 이걸로. 예? 야, 이거. 아니!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넉살 얼굴은 그냥 스캔 떴네. 아니! 아니, 내 탈모 진행 상황까지. 사진이네, 사진. 뭐야, 이거? 아니, 눈, 그게 아니야. 눈 밑에 이 퀭한 거랑. 돈독으로 눈이랑. 눈덩이 살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대신에 이게 한번 미화된 그림. 그렇죠. 이게 한번 걸은 거죠. 어, 이것도 실패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네. 처음에 그렸는데 너무 잘생기게 그려지고 너무 못생기게 그려진 것 같아서 제가 얘한테 아니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기분 나빠하신다. 해가지고 아니, 저, 그럼 실패작 어딨나요? 실패작 어딨어? 실패작. 아, 실패작 없... 여기 아, 여긴 없어요?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어, 아니, 네. 하연 씨는 그러면 지금 준비하는 게 미대예요? 어? 미대 준비하나요? 일단 추상적인 것 같은데 조선아 이런 건 아니야 지금. 야, 이거. 아니, 좀 줘봐요. 저도 좀 봅시다. 야, 이거. 네네. 야, 이, 유현 씨는. 아, 나 진짜 이거. 아, 유현 씨는 2대고, 여기 네. 미대네. 아, 좋네요. 아. 근데 이게 진짜 해명할 게 있는 게, 네. 베디 선배님은. 네네. 딱 치자마자 정장 입은 거를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필이 옆모습이시더라고요. 아, 넉살은. 그래서 뜨자마자 그 프로그램에서 썸네일로 네. 쓰였던 그 얼굴이 네. 좀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계신. 아, 약간 얼빠진 채로. 제가 추운 데서 예. 자고서 사진 찍혔나? 이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 추운 데서. 아니, 아예 이건 입이랑 눈이랑 다 삐뚤어. 추운 데서. 내가 추운 데서 자다가. 추운 데서 한 달 정도 자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얼음이 됐어요. 이 사람은 병원 빨리 가야 돼. 예. 이거 틀어진 거 안 돌아와요. 이건. 허준이 구침지에도 안 들어오겠다. 아니! 비대칭이야? 너 머리는 이쪽이래, 눈은 이쪽이고, 이게. 뭐 예능에서 노숙했었어요? 아, 나 그런 적 없는데. 없어요? 네. 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오늘 많이 삐뚤어졌어요. 아, 꼭 미대 가세요. 대박이다.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약간 저. 타인은 지옥이다의 누군가 같기도 하고, 약간. 아, 뭘 호해? 예. 이 사람들이. 어, 근데 약간 닮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보여 이제. 어, 이 얼굴이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노숙 페이스라고 노숙 페이스. 야, 근데 나 어떻게 결혼했지 저 얼굴로? 아, 이거 대박이네. 하카소. 야, 이말년 후계자 찾았다고 하실 분 있고. 아, 좋네요. 아. 자, 일단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동 보세요.